와. 돌려서 손잡기 리치는 해주고. 신선하고 부끄러운 맛. 백화점이에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그런 백화점인데 비슷하게 생겼다. 우리나라 백화점하고 별로 차이가 없네. 짠짠짠짠짠. 그만한 것도 많이 봤어요. 아, 이거 시어트 쿠키가 그 체인으로 신문에서 기해서 많다고 하더라고요. 핫, 아이스, 폴로, 아, SCB, 아, SBC 아이스 커피. SBC 아이스 커피 폴로 하나 사야겠다. 스위시 드립 커피 아이스 톨 사이즈 두다 사이즈. 아, 아리가토 고자마스. 여기까지 왔는데 스위시 커피 하나 먹고는 가봐야겠습니다. 1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승무원에서 계산기는 1표 인파워로 딱 구경하고 짐 가지고 딱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본의 스트릿 보이 터미널하고 스모스키 여섯으로 다 가봐가지고 마지막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가이쿄 유메타워 시모노세키 안내가 있어요. 에스컬레이터는 고장이 난 것 같아서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네, 이토치. 꼴을 올리면 되는 거야? 아. 역시 일본은 아직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대충 알아들었고 숫자나 그냥 단순한 단어만 딱 알아들어서 와, 장난 아닙니다. 우와, 높게 올라간다. 모치코 레트로의 타워보다 더 높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, 체감상. 어, 다 도착했다. 와. 원래 여기도 다 뚫려 있는데 지금 약간 블라인드로 막아놨고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면서 파노라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곧
사쿠라 성에서도 약간 이런 것 같은데 타워들을 다 비교해 놓은 자료예요. 18위 일본에서 18번째 가는 타워이고 1위가 도쿄타워인데 스카이트리가 더 높지 않나? 스카이트리가 더 높은 걸 알고 있는데 아, 여기다. 아, 여기다. 스카이트리 이렇게. 1번에 타워. 이 지역에 딱 설명해주고, 이 사진 그대로 위로 올려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시몬세키항이 보이는데 지금 접해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29층과 28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타워는 한국도 그런데 일단 전망대로 가고 그 밑에 층으로 해서 기념품 샵이나 카페 같은 것들이 보통 있거든요. 예전에는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대신에 문무와 우리의 자판기상이 자리를 탁하니 지키고 있습니다. 전문데크 28층 여기 기념품 파는 곳이 같아. 28층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. 기념품 전문데크부터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튼튼한 건데 좀 더 관리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또 사용하는 역사들 여기서 앉아서 커트들끼리 쉬면서 이렇게 전망 보면 좋은 추억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난삼처럼 사랑의 장미 세트 이렇게 있거든요. 여기다가 낙서 막 많이 돼 있어요. 러브네트라고 돼있고 5,000원에 500엔이죠 500엔에 장미사 사서 걸고 빵 하고 찍고 가면 그야말로 데이트 코스. 여기는 혼자 오면 안 되고 둘이 가야 되는 거고 소원 같은 거 막 적고 걸고 그럴 수 있는 여기다가 다 걸고 가거든요. 연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 28층입니다. 28층 구경도 마치고 유메타워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짐을 다 찾고 지금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.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엄청 타이트하게 움직였던 이바지인데 나름 여기저기 준비하면서 1박 2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시모세키와 고쿠라의 정말 많은 명소를 다녀왔는데요.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음 또 독특한 곳으로 여행하는 집턴이 되겠습니다.